네, 그럼 이어서 오늘 주제에 대한 이정화 과장님의 결단 들어볼까요? 축산은 통계를 기반으로 한 과학산업이다. IT 발달로 정보 접근성이 참 좋습니다. 사육주수가 얼마나 있나? 가임 암소주수가 그럼 얼마지? 그럼 정액 판매 내역은 어떻게 되지? 거기에 저희들이 도에서 하고 있는 유전체 분석 사업과 수정란 이식 사업, 암소 비육 사업 이런 걸 토대로 해본다면 조금 관심을 가지고 과감하게 결단을 해주신다면 과학산업으로서 클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반론이 있으시겠지만 정책을 세우다 보니 이런 통계들이 자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